최선생입니다. 조정식 정책 이야기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농업의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 예산 감소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산 양파, 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정부 무관심과 홀대가 국가 예산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농업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국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업 분야는 1.3% 찔끔 증액에 그쳐왔다는 지적입니다. 올해에도 농업에 대한 홀대가 반복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난 14일 기재부가 발표한 지출 한도 규모를 보면 총 예산 요구한 규모가 498조 7천억 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되었습니다만 반면 농림수산 예산은 오히려 4%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3년간 국가 총 부가가치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총 인구에서 농어가 인구가 차지하는 4.9% 비중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농업의 생산성이 극히 저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 중기 계획에 따르면 농업 분야는 투자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직접 농업을 챙겨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적극적 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 책임 있는 미래 농업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